충북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비청주권 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진천의 이양섭 의원과 옥천의 유재목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재선끼리 맞붙은 선거에서 이양섭 의원이 임병훈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진천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13표를 받은 청주의 임병훈 의원을 한 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이어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후보도 비청주권이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원 직선 투표로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옥천의 유재목 의원이 영동의 김국기 의원을 따돌렸습니다. 의장 후보와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두 후보의 표차 역시 단 한 표였습니다. 책임의식을 뭐 확실히 느낍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그 선거 과정을 치르다 보니까 더 뭐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깁니다. 충북 도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반기 도의장과 여야 부의장 각 한 명씩을 선출합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단 구성도 마무리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